2월 13일 탭스 출제 예측입니다. 저희가 거의 2년째 독해청의 전 문항에 대한 정답을 복원해드리고 낚시 오답을 포함한 전 문항에 대한 상세 해설 강의를 업로드해드리고 있죠. 이렇게 매 시험 기출문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 조금씩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 시험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패턴들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성 높은 것들을 짚어드릴 뿐, 그 출제자의 기분에 따라 따라서 매 시험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보니 실제 출제 여부를 보장해 드릴 수는 없다라는 점만 유의해 주시고요. 유형을 막론하고 돌려 말해서 출제되는 선택지라든지, 아니면 청의 파트 1, 2 후반부에 좀 고난도 수거가 출제된다든지, 이런 매 시험 무조건 반복되는 특징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청에는 일단 파트 1, 2에 최근 들어 여러 번 반복해서 출제된 빈출 수거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Slip my mind, 까먹었다 라는 수거는 1월 15일 시험에 7번, 그리고 9월 11일 시험에 9번에 출제되었고요. 또 bounce back in no time, 금방 회복될 거다 라는 수거는 1월 15일 14번, 그리고 4월 24일에 19번에 출제되었습니다. 이 수거들이 이번 시험에도 무조건 나온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수많은 영어 수거들 중에서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나온 수거다 보니 충분히 유의할 필요는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론 그 파트 3 가장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correct 28번 자리나 아니면 infer 30번 문항에는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입장에 대한 대화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월 15일 30번, 12월 4일 28번, 11월 7일 28번, 10월 2일 28번 등등 최근 들어서 거의 모든 시험에 반복되고 있는 패턴인데요. 이런 정치인에 대한 문제는 주로 conservative 보수와 progressive 진보, right wing 우파와 left wing 좌파, private sector 민간 부문과 public sector 공공 부문, 또 tax cut 세금을 줄이는 방향인지 아니면 반대 social welfare 사회 복지를 늘리는 방향인지 등등, 이렇게 그 정치 성향을 기준으로 좌우 어떤 방향인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파트 4로 넘어와서는 그 코렉트 유형 세 문제 중 한 문제에 어떤 식당이나 회사 서비스 메뉴를 다루는 지문이 하나씩 출제가 됐는데요. 1월 15일 34번, 12월 4일 33번, 11월 7일 35번, 9월 11일 33번 등이 그랬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메뉴들 중에서 각 메뉴별로 가격, 할인율, 뭐 판매 시점, 기간 등 어떤 설명이 어떤 메뉴에 대한 것인지를 서로 매칭만 하면 풀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이 메뉴와 특징을 서로 바꿔서 낚시하는 함정 선지를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또 독해로 넘어와서는 우선 코렉트 유형의 과학 전문 용어 여러 개를 서로 구분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 시험에 20번과 22번, 12월 4일 시험에 20번, 11월 7일 시험에 19번, 9월 11일 시험에 18번 등이 그랬는데요. 아무리 과학, 뭔가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고요. 이 전문 용어들을 원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지문에 설명된 대로 어떤 전문 용어와 그 전문 용어에 해당되는 설명을 또 마찬가지로 서로 매칭만 잘하면 풀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A라는 전문 용어가 X다, 뭐 B는 Y다, C는 Z다 이런 설명들이 지문에 나왔다면 A는 Y다 라는 오답을 걸러낼 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또 인퍼 유형의 경우 경우에는 주로 쉬운 문항에 출제되는 23번 그 한 문제 정도는 뭔가 개인적인 얘기를 다루는 수필로 이루어진 지문과 구체적인 형태의 질문이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월 15일, 12월 4일, 11월 7일, 10월 2일, 9월 4일 등등 거의 매 시험이 최근 들어 그래 왔는데요. 질문 형태가 다르다고 전혀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요. 기존 일반적인 인퍼 유형과 동일하게 지문 내용을 토대로 유추 가능한 전제나 결론을 도출해서 풀면 되는 완전히 동일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지문 내용은 더 개인적인 얘기다 보니 쉽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 뒤에 24번이나 25번의 고난도 문항 한 문제 정도는 또 청해랑 비슷하게 정치 관련된 지문이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1월 15일 25번, 12월 4일 24번, 10월 2일 25번, 9월 11일 25번 등등이 그랬고요. 청해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그 좌우 방향성만 구분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파트 4, 긴 지문 그 파트에는 우선 앞쪽 그 첫 번째나 두 번째 긴 지문에는 주로 대학교 혹은 회사에서 있을 법한 공지글이 하나씩 출제가 되었고요. 1월 15일 첫 번째 긴 지문, 12월 4일 첫 번째 긴 지문, 11월 7일 두 번째 긴 지문, 10월 2일 첫 번째 긴 지문이 그랬고요. 또 뒤쪽 네 번째나 다섯 번째 긴 지문에는 아무래도 고난도 문항이다 보니 주로 코렉트 유형과 인퍼 유형으로 구성된 질문 세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월 15일 마지막 긴 지문,
12월 4일 마지막 긴지문, 10월 2일 네 번째 긴지문이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질문 두 개가 코렉트와 인퍼 유형이라는 거는 결국 그 지문의 모든 문장의 포인트가 선택지로 태클 걸려질 수 있다, 선택지에 다뤄질 수가 있다 라는 의미일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전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강조드린 대로 이 코렉트와 인퍼 유형 또한 각 문장 단위에서의 핵심, 즉 포인트 정도 되는 내용들을 주로 태클을 걸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문장별로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동식물 species, 어떤 특정 종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지문이 한 시험당 최소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었는데요. 12월 4일 시험에 6번과 11번, 그리고 네 번째 긴 지문, 11월 7월 시험에 10번과 18번, 10월 2일 시험에 22번, 9월 11일 시험에 18번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코렉트 전문 용어 구분하는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전혀 배경 지식을 요구하진 않고요. 그냥 지문에 설명된 그 동물의 특징들끼리만 서로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외에 또 빈출되는 소재, 그러니까 매 시험마다 최소 한 문제 정도씩은 평균적으로 출제되는 소재로는 일단 1월 15일 17번, 12월 4일 17번, 10월 2일 1번, 9월 11일 1번 같은 그 비즈니스 이메일이 있었고요. 또 1월 15일 18번, 12월 4일 8번, 10월 2일 6번, 9월 11일 16번 같은 어떤 역사 속 인물의 핵심적인 이벤트에 대한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와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그냥 포인트와 접점만 잘 도출하면 풀릴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고요. 또 한 가지 또 반복되는 패턴은 연결어 유형에 accordingly라는 연결어가 두 번이나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월 15일 9번, 10월 2일 10번 문제들이었는데요. 보통 연결어 유형은 두 문제밖에 없는 반면에 이 출제될 수 있는 연결어는 수도 없이 많다 보니 같은 정답이 반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유독 이 accordingly만 최근에 두 번이나 겹쳤습니다. 이 외에도 탭스의 최신 출제 트렌드를 파악하시기 위해서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요 기출문제 전 문항 해설 강의들을 쭉 한번 수강하시고 가시길 권장해 드리는데요. 이 탭스 출제진들의 선택지 출제하는 패턴, 함정 낚시 패턴이라든지 빈출되는 단어와 수거들을 파악하셔서 최대한 준비된 상태로 시험을 응시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출제 예측 강의는 이번에 새로 준비해본 컨텐츠인데요. 앞으로도 수험생님들께 꼭 필요한 내용인지, 또 오늘 다뤄드린 내용 이외에 다뤄드렸으면 하는 내용이 또 있으신지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첫 탭스이신 분들은 이 탭스 독학 가이드 A2Z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시험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그리고 탭스 무료 자료들의 링크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권장해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 점수대별 상세 공부법 강의를 통해서 시간 낭비 없이 내 목표 점수에 꼭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또 이 점수대별 맞춤형 자료로 편하게 학습하시고 싶으시다면 컨설 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 직후에 전 문항에 대한 정답 확인, 그리고 총평 강의, 그리고 전 문항 해설 강의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2월 13일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